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왜입니다. 우리는 왜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를 사용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주제예요. 왜 PHP를 쓰는가, 왜 PHP가 강점이 있는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를 이용하게 된 이유, 또 역사적인 배경 그런 것들을 얘기해 보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분들, 또 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은 이번 수업을 꼭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웹 개발이 처음이신 분들이라면 뭐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초창기 인터넷은 굉장히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자, 서버가 역시 있었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서버 그리고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 자,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에는 자, 웹 브라우저 가 설치가 되어 있고 서버에는 웹 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가 요청하고 응답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 초창기의 웹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PHP나 자바나 또는 뭐가 있나요? 파이썬 또는 펄과 같은 이런 서버 쪽에서 실행되는 언어들은 과거에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없었어요. 단지 웹 서버와 웹 브라우저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웹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배울 것이 별로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웹 서버는 이 웹 서버가 속해 있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HTML 문서를 웹 브라우저가 요청하는 대로 찾아서 읽은 다음에 그것을 웹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는 역할만 하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구조였다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웹 브라우저가 사용자에게 정보를 보여줄 때 그 정보를 표시하는 그 정보가 담겨 있는 그것이 바로 이 HTML이라고 하는 문서인 것이고, 그리고 이 HTML을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주고받기 위한 통신 규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HTTP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HTTP라는 것과 HTML은 서로 다릅니다. 말하자면 여기 있는 요 HTML이 편지라면 HTTP는 그 편지를 서로 주고받기 위한 그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 또는 그 각각의 단계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집 주소라든지 또는 그 메시지가 어디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건지 그러한 것들이 이제 HTTP라고 하는 것이죠. 즉 HTTP는 운송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HTML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메시지 자체가 HTML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얘기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은 것이 뭐냐면 바로 URI 또는 URL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 여기에 있는 요 URL, URI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창에다가 입력하고 엔터를 꽝 찍으면 이 클라이언트가 그 URI, URL에 해당되는 이 HTML 문서를 찾아서 그것을 클라이언트가 거기에 담겨있는 HTML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여기 있는 URI, URL은 이 HTML과 같은 요런 자원, 요런 것들을 자원이라고 합니다. 요것을 식별하는 주소로서의 주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HTML은 실제로 내용이 담겨있는 메시지, 그리고 HTTP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지를 운송하기 위한 이 통신 규약이 HTTP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HTML, HTTP, 그리고 이 URI, URL이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의 3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요것을 고안한 사람이 바로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자기를 받았기 때문에 뒤에다가 경을 붙이죠. 팀 버너스리 경. 이분이
바로 이러한 개념들을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라는 데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끼리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고안한 것이 바로 링크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이고 HTTP라고 하는 것은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포 즉 하이퍼텍스트는 예, 요 HTML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트랜스포라고 하는 것은 이동시키는 즉 HTML을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이 통신 규약이 HTTP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요러한 이 개념들을 이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 분이 이 고안을 해서 이 아주 초창기의 웹서버와 이 웹브라우저를 만들어서 웹이라고 하는 것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 자, 그런데 인터넷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뭐 예상하실 수가 있겠지만 아주 적은 사람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이 웹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구조에, 즉 웹브라우저와 웹서버만 존재하는 이런 단순한 구조로도 이 충분히 서비스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단순한 구조만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옛날에는 10개의 10개의 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가 있다면 그 웹사이트는 HTML 문서가 이렇게 10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10개 정도는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웹사이트가 성장하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또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 방문하는 사람이 직접 메시지를 작성해서 그것을 사이트에 전송해서 그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열람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이 웹서버만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고안된 방법이 바로 CGI Common Gateway Interface 라고 하는 것을 이 엔지니어들이 고안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Common Gateway Interface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업 초창기에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것처럼 자, 이 웹서버가 이렇게 있고 웹서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예, 여기에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들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웹서버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서버 사이드 언어들은 웹브라우저와 어떠한 연결점도 존재하지 않고 항상 웹서버를 통해서만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언어가 PHP 또는 Java 또는 Python, Perl 또는 C, C++, 뭐 기타 등등의 수많은 언어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웹서버와 여기에 있는 요 프로그래밍 언어들 사이에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이 표준화된 규약이 바로 CGI라고 하는 겁니다. HTTP라고 하는 것은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통신 규약인 것이고 CGI라고 하는 것은 웹서버와 여기에 있는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통신 규약이 바로 CGI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것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웹서버가, 웹브라우저가 요청한 어떠한 페이지? 어떠한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HTML이 아니라고 한다면 웹서버는 그것을 자기가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적합한 이 언어, PHP일 수도 있고 자바일 수도 있고 파이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언어를 호출합니다. 예, 그 언어의 엔진을 호출해서 그 파일, 사용자가 요청한 그 파일에 대한 처리를 위임하는 거죠. 그럼 요 PHP나 요런 언어들이 그 사용자가 요청한 이 파일,
파일을 읽어서 거기에 적혀 있는 각각의 언어에 해당되는 코드를 해석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바로 웹 서버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때도 CGI라는 것이 있어서 이 CGI에 정해진 방식대로 웹 서버에게 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웹 서버는 그것을 봐서서 마치 자기 컴퓨터에 있는 정적인 HTML 파일을 돌려주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웹 브라우저에게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웹 브라우저는 PHP나 자바나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HTML 문서를 해석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웹페이지를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걸 조금 확장을 해야겠네요.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DB라고 하죠. 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것은 MySQL, Oracle, 뭐 기타 등등의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즉,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블로그가 있다면 그 블로그에 있는 포스팅의 제목, 또 그 블로그에 있는 그 포스팅의 본문, 또 거기에 달린 댓글, 바로 이러한 정보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사용자가 어떤 웹페이지를 요청하게 되면 이 웹서버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언어에게 위임을 하게 되고 이 언어는 그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코드를 해석해서 웹서버로 돌려보내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 예를 들면 제목이나 본문, 댓글과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코드가 들어있다면 이 언어들이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러한 정보들을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HTML 문서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다시 웹서버로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웹서버는 그것을 이렇게 다시 웹브라우저로 전송하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의 어떤 웹페이지를 보여준다고 했을 때 하나의 PHP로 만들어진 또는 자바, 뭐 어떤 것든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PHP로 만들어진 하나의 파일로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그 파일이 사용자가 요청하는 정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정보들을 가져오고 그것을 HTML 파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브라우저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즉, 개발자 입장에서는 파일을 하나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일 하나의 어떤 구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게 되면 모든 정보들의 그것이 일제히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이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사이트를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엔 여러 개의 컨텐츠들이 있어요. 예. 자, 거의 생활 코딩 요 아래에만 약 한 1000개 정도 되는 요 웹페이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1000개의 웹페이지를 제가 손으로 다 만든다면 그게 쉬운 일일까요? 근데 이게 1000개니까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10000개고 또 20000개고 100000개고 1000000개라고 하면 점점 더 사람이 그것을 수작업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웹페이지의 어떤 구성, 디자인 이런 것들을 바꾼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능해질까요?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용자가 어떠한 정보를 이렇게 입력해서 그 입력한 정보를 저장했을 때 그것이 화면에 게시되도록 하고 싶다면 그것은 웹서버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HP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 PHP와 같은 그런 시스템
그런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가 있기 때문에 이 여러분은 이 웹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한 단 하나의 PHP 페이지 또는 PHP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 이 URL로 접근하는 주소에 따라서 다른 정보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상당히 복잡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사실은 상당히 단순한 그림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아주 지금 높은 산에 요 꼭대기에 올라와서 이 밑에 있는 수많은 사물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형태로 이것들을 바라봤지만 우리가 이 산을 점점 하산하면서 예, 여기 있는 요 사물들이 점점 더 가까이 보이게 되면서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추상적인 레벨에서밖에 얘기할 수가 없지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것들이 무엇이고 또 이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출발점이기 때문에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를 바라보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